얼굴 빡세게 떠일어나셨어. 떠일어나셨어. 어떡해. 이 게임 진짜 궁금하네. 월드컵인가요? 왜 이렇게 떨린가요? 아까 고기 먹을 때처럼 눈치 없이. 아! 그게 숨졌어. 그게 숨졌어. 저는 아버지 바둑 되게 잘 두실 줄 알았어요. 아버지 또 누우시겠어요? 웃음이 어색해. 하고 끝나는 건가요? 한 발 이렇게 빼면서 봐드리고 그러면은 그거 장인어른 모르시겠어요. 아버지께서 다 아시죠.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요. 재밌게 해야죠. 게임은 승부인데. 저는 이제 같은 대등한 입장으로 생각하는데, 그래서 한 번 지면 한 번 또 이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. 조금 속상하다. 뭐 한 판만 해 봐. 누구야지? 그래도 처음엔 양변 안 써야지. 역시 아버지 손 기술이 아주 너무나 좋아. 30개 짜리가 있어가지고요. 아버지 먼저. 지금 제가. 민 밑에를 하시나 봐. 야, 이제 빨리 승부를 내고 싶으신 거야. 1대1은 돼야 되거든요, 사실. 자존심 대결이니까. 막상 대화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. 야, 음악은 너무 마음이 급하면 안 돼. 음악 어떡하니? 진짜 박진감이 나. 필살기 따라하는 거 아니지? 너무 감 떨려서 못할 것 같아. 아버님 머리가 많이 흐트러져서 땀 흘리실 것 같아. 야 진짜 이거 박진감이. 아버님 머리 꼭 이기고 싶다. 이번에도 이기면 진짜 두 손으로 해주세요. 한 손인가요 혹시? 남편이 승부욕이 진짜 눈치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. 근데 아버님도 만만치 않아요. 네. 어떡해. 선생님하고 어머니랑 저번에 또 대화가 없을까? 떨어질 것 같아. 아버님 일어서셨어요. 아버님 일어서 마신다. 어떡해. 아니 사실 바람이 없고 잘할까봐. 아, 머리 계속 흐트러지죠. 진짜 뺄 게 없네. 오, 얘는 하나 나와야 되는데. 장렬하게 전사의 얘기. 손 서방 이 빼면 무조건 무너지는 건가? 너무 젠다 게임이 잘 안 되네. 아, 근데 아버님 신기하네요. 어쩌면 손이 그렇게 섬세하시지? 글씨도 정말 콩알만하게 쓰시고요. 나중에 글씨를 콩알만하게 그리고 섬세하게. 식사하실 때도 젓가락으로 밥을 쓰시면서.
아, 저를 할 수 있어요. 손 봐줘.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.